올솔렌토 터보관에 여기 탄포인트 764H 하나 들어갔고요. 스로틀에 타사 무동력 터보 하나 빼고 스로틀에 이 부분 철밴드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 탄포인트 50 사이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라파 플러스 1은 4개. 흡기관은 이렇게 할 거고요. 차후에 사장님이 이제 효과 보시고 말 오기 어려우면 택배로 받으셔서 라파 플러스 1 여기다가 좀 감아주시면 돼요. 네. 몇 개를 시켰을 때 여기에 몇 개 더 감고 여기 몇 개 감아라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흡기관은 이렇게 흡기는 이렇게 작업 완료하고요. 잠시 후에 배기 고스탈파 배기 6장 좀 한 8장은 해야 되는데 6장까지로만 일단 먼저 시작을 할게요. 1000cc 기준 한 4장 정도가 표준인데 일단 가격대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오늘 고스탈파 배기는 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솔렌토 17년식 고스탈파 배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일단 오늘 장착을 했습니다. 추후에 효과 보시고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조합 장착의 미니멈이기 때문에 아까 흡기는 유속 증강기 탄포인트 2개, 라파 플러스 1 4개, 그리고 배기는 고스탈파 배기 6장 이렇게 장착 완료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동 켜고 고객님하고 테스트 중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차량 올솔렌토 아까 작업 내용은 말씀드렸는데 유속 증강기 탄포인트 터보에 76, 스로틀에 50 사이즈 2개 들어갔고 라파 플러스 1 4개, 그리고 고스탈파 배기 6장 조합 장착 중에 미니멈 장착으로 일단 완료했습니다. 아까 RPM이 좀 밟는다 싶으면 2200 정도에서 바뀌었는데 한 2000 정도에서 RPM이 바뀌어요. 기아 변속이 RPM이 떨어져서 가는 변속이 돼요. 네. 지금 제가 엑셀레터 발만 얹어놨거든요. 사장님 그 느낌 아마 이따 올 때 보면 아실 거예요. 운전하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살짝만 걸어도 차 잘 나가니까. 여기 60km니까 여기 60km 지나서 한번 좀 밟아볼게요. 지금 엑셀레터 뗐어. 아까 60km 이하에서 RPM 변동이 있었는데 아 요거는 있네 아직. 지금 보였죠? 네. 요거는 좀 뭐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미션 쪽으로. 네. 아니면은 그 카센터 몇 군데를 전화를 하셔서 엑셀레터를 뗐을 때 저속 구간에서 한 50km 구간에서 한번 울컥 RPM이 살짝 올라가다 떨어지면서 속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몇 군데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공통된 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저렴하고 믿을만한 사람한테 가서 한번 찍어보면, 스캔 찍어보면 뭐가 문제인지 그것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타면서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또 해보고요. 지금 차 상태로는 제가 아까제도 장착 전에 타봤을 때 괜찮으셨어요. 상태는 사장님 나름 관리를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반 정도 타고 사장님 반 내려올 때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맨날 끌고 다니는 차니까 사장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RPM은 확실히 떨어졌고 떨어져서 개변속이 되고 조금 밟아봐야지. 이게 지금 앞차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지금 70km 잖아요 이랬다가 엑셀 뗐다가 급가속을 약간 밟잖아요. 그럼 이게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나요. 지금 등허리가 약간 살짝 붙는 느낌. 지금 많이 안 밟았거든요. 사장님 이따 오지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엑셀 뗀 거고 장착 전에는 엑셀레터를 좀 더 깊이 밟았는데 지금 거의 발만 올려서 까딱까딱 해도 차가 나가요. 네. 사장님 좌우 위에서 제가 유턴해서 차 인수인계 할 테니까 사장님 운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경유차 타는 느낌이 안 나요. 제가 말한 거 그대로 한번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정도면 엑셀을 뛴다고요. 저 빨간불이잖아요. 찬찬을 떼면서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미리 보고 운전하시라. 미리 엑셀 뛰면서 운전하는 습관으로 바뀌시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냥 계속 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브레이크 잡잖아요. 브레이크 잡았다가 엑셀 뛰잖아요. 차가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제품은 오늘 한 5-60% 좋아지고 타면서 또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간 계속 차가 좋아져요.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고객님 운전하시고 이제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님 운전하고 가시면서 1차선까지 쭉 들어가시면서 운전하시면 되고요. 60km 카메라 없으시니까 편하게 한번 운전해 보세요. 가속발이 틀려지고요. 잘못하면 전에 운전 습관으로 하게 되면 급브레이크 많이 밟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주의하시면 되고요. 뒷땡김이 좀 있었는데 뒷땡김은 좀 사라졌어요. 네. 그죠? 그리고 초반 스타트도 이제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가시면서 고속도로를 올리나요? 네. 고속도로 올렸을 때 좀 한번 밟아주시고 시내 들어가면 더 부드럽게 나간다 또 느끼실 거예요. 지금 ECU가 학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금 유속이심광에 대해서 네. 들어가고 공기가 나눠분해되는 것들을 학습을 하는 게 저속, 중속, 고속에서 다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올릴 때 차 없을 때 한번 밟아주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드럽게 잘 나간다는 느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장착을 하고 타보시면 못 느끼면 저희가 돈 안 받아요. 그냥 가시, 그냥 떼고 다 가시라고 해요. 그런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우리는 바뀐 거 확실히 아는데 자기 모르겠대. 아니 저 밑에 내려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하시면 돼요. 지금 한 반 정도 타봤는데 어떠세요? 느끼시는 것만. 우선 엑셀 뗐을 때.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잡는. 뒷땡김이 있으면서 속도가 확 줄었었는데 그게 없이 그냥 부드럽게 네. 밀고 나가죠. 예. 네. 여기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계속 이제 학습을 네네네. 하면 더 좋아지니까 네.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유턴. 네. 저희가 그 효과 모르겠다 그러면은 60일 이내 환불해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유턴하시면 돼요. 60일 동안 차가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야. 60일 안에 환불해 달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자신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떼고 나면 차 안 나가면 다시 오시는 분도 계세요. 하여튼 뭐 타보시고 또 좋아지는 거 있으면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